절대 웃음을 참아. 웃으면 서근이 오빠가 뭘 어떻게 당하시나 봐요. 그렇죠. 당하게 되고 웃음을 참아주면 그 옆에 있는 우리 김 MC가 또 당하게 되죠.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때가 안 끊고 저도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래. 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 한 개념 없는 사람들 아니고. 이렇게 친구야 이게 들었을 때는 그래. 한번 쳐보세요. 유명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참아야 되는데 참아. 아니 안 참아도 돼.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거를 오늘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는 웃음 진짜 재밌겠다 뭐야 이 사람 지금. 좋아 좋아 그런 자세 좋아. 최고의 게스트야. 지금 말이죠. 저 건물 안에는 엄청난 가짜 웃음을 안전히 핵폭탄처럼 갖고 있는 우리 멤버들 네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배우스 리브가 꼭 웃음을 참아줘야 돼요. 네. 저희 타짱 병원에 제가 안내를 합니다. 네. 병원도 보고 종합 진단도 받고.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 타짱들과 우리 배우스 리브 간의 본격적인 대결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웃음의 문으로 들어가시죠. 아, 그럼 배우스 리브 오늘 저와 함께 같은 편이니까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절대 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절대 웃지 마라. 이곳은 웃음지대가 가득한 DMZ. 상상 이상의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복소장차. 웃겨야 산다. 타짱 시즌 2. 이제 오시죠. 자. 여기가 바로 타짱 병원입니다. 이야, 네. 분위기가 뭐. 예. 네. 여기가 응급센터고요. 자, 우리, 네? 벌써 말이죠. 저 앞에 보이면 응급센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응급센터 보고 웃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웃음 안. 분위기가 좀 약간 급박스럽고 그런 분위기인데, 네. 저 안에서 아주 엄청난 웃음이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여보시죠. 영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센터. 네? 에너지 센터. 네? 이런 거에 웃지 말라 그랬죠. 에너지센터 그런 거 있고 그래요. 큰일입니다. 아무튼 저는요 계속해서 이 배우스 리브만 믿고 있을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네. 1라운드에서 웃게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막 더 막 있는데 걱정이 개인적으로 많이 돼요. 저 어떻게 웃어요? 이게 약간 좀 웃는 거는 제가 장발을 다음부터 갖고 오겠습니다. 네. 뭐예요? 쓸쓸한 뒷모습.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웃을 거 다 웃었으니까 이제. 이게 좀 센. 나가. 관리를 못했어. 이제는 네. 내가 우리 리브도 벌칙을 줘야 되겠어. 네. 너무 이렇게 막 쓰러지고 그러면은. 아, 저 오빠, 저는 진짜 안 썼어요, 저는. 이 셋이 문제야, 지금. 잘 한번 볼까요? 이게 네. 동상 같습니다. 동상? 진짜 저는. 제일 많이 웃었어, 자주 하면은. 진짜 똑같아요, 저
진짜 안 오셨어요. 약해. 그러니까 약해. 약하다고 네, 했는데. 약하다. 약하다. 요것이 약하다. 저 뭐 입을 못 가리고 있어 가면서. 너무 웃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눈이 깨지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안 올 수 있습니까? 네, 참겠습니다. 있습니까? 웃으면 어떻게 할 거야? 웃으면 이 박 제가 막겠습니다. 진짜로? 흑장미. 진짜 흑장미? 박장미. 이동환 씨. 이동환 씨. 참아야 돼. 저도 오늘 박 일곱 개 다 터질 것 같습니다. 이수호 씨한테. 박 터지기 전에 제 머리가 터질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2층으로 이동해가지고 종합 진단실로. 네, 보겠어. 네 명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웃는지. 오빠가 평생 동안 우리 리브를 말이죠. 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는 게 중요해, 참어. 아까 동원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은 씨 같습니다. 동원이를 부르던 어머니의 슬픔에서. 사망해서 횟집으로 이동했어. 벌써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웃겨놨으니까 웃으면 안 돼. 참아. 참아. 괜찮죠? 네. 작게 해줘, 작게. 자, 웃지. 참 웃으면 참 작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이 시간 이후부터 아주 슬픈 생각만 머릿속에. 배우스 리브 음반이 대박난 거. 대박나서 연말에 상 다 받는 거. 그러니까 슬픈 생각만 그런. 그게 왜 슬퍼요? 그게 왜 슬퍼요? 하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이러시면 협조 못하네요. 절대 안 해요. 가시. 아, 왔습니다. 구라 씨. 2층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리브가 자, 앞으로. 여보세요. 지금 녹화 중이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녹화 중이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저기요, 환자분 같은데 녹화 중이니까. 죄송한데 5층이 어디 있죠? 5층은 수술실, 수술실. 5층에 있어, 5층. 아, 5층에 있어, 그러니까. 5층에 있어, 5층. 아, 5층에 있어, 그러니까. 아, 어떡해. 여보세요? 아, 5층에 있어, 그러니까. 아, 어떡해. 여보세요? 어, 자기야. 어, 자기야, 나야, 나야. 어, 가고 있어, 지금 5층 가고 있어, 수술실 가고 있어. 아, 처음 나갔다, 자기야. 장동우 씨는 약간 우리 리브가 놀라운 표정이라서 제가 안심을 했는데 양배추 선수의 공격이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죠. 빡 주세요. 두 박제. 이거 벌써 흑장미로. 잠깐. 네. 이번에 제가 흑장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아, 왜 리브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 흑장미. 누구? 흑장미. 아, 처음부터 가장 많이 웃은 에리? 에리? 에리. 저거를 제가 때리면은 좀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잔인한 녀석이 이렇게 또 왜냐면 리브 팬들이 네.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죠. 길다니다.